이란은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미국과 친한 나라가 이란이었을 정도로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이란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친미 정권이었던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이슬람 공화국이 이란에 만들어집니다. 이후 이란은 반미 노선을 견지하기 시작했고요. 주 이란 미 대사관 인질농률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외교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고 적대적 관계의 구도가 형성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하여 한번 크게 휘청이고 주변국 국가들이 전부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국제사회에선 친구가 없다는 말과 함께 핵개발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미국은 제대로 건수를 잡았다면서 이란을 더욱 압박하게 되죠. 미국은 1995년 전후로 테러단체 지원, 중동평화 저해, 대량 파괴무기 프로그램 추진 등을 명분으로 대이란 제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는 나탄즈 지역에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폭로되면서 이란의 핵능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발견된 우라늄 농축시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라늄의 농축 농도가 생각 보다 높기 때문에 원전용 우라늄이 아닌 핵무기용이 아니냐 해서 정말 다양한 제재를 실시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포괄적 이란 제재라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1996년에 제정된 이란 제재법이 강화하면서 이란을 아예 목 졸라 죽이려고 했거든요. 또 2012년에는 이란 위협 감소 및 시리아 인권 법안이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법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란의 경제가 사실상 무너져 내릴 정도로 막대한 경제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를 전부 다 경제 제재해버렸으니까요. 물론 이란도 바보가 아니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란 내에서 온건 협상파가 부상하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이것을 보고 이란과 핵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2015년에 체결된 이란 핵협정이었습니다. 이건 이란의 농축우라늄 보유 제한과 핵무기 개발 방지를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었고요. IAEA의 감시 및 사찰도 논의한 협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이란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고 핵협정 체결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게 해준 협정이었죠. 이란도 생각보다 이러한 협정 내용을 잘 준수하였고 그래서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이란 핵협정을 상당히 굴욕적인 협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에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해버려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실시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통로를 차단시켜버리죠. 거기다가 혁명수비대와 쿠두스 군까지도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버렸고요. 전보다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가령 이란의 금속, 건설, 제조, 섬유 산업 등을 전부 다 제재해버렸고요. 이란에 들어가는 자금원을 전부 다 차단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의 수위도 높였는데요. 유엔을 활용하여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반발하며 핵협정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해버렸고 미국은 이것을 이유로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맙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러한 제재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저항이 바로 핵개발이었습니다. 이란은 핵협정이 정한 농축 규정을 넘어서는 수준의 우라늄을 생산할 것을 선언했고요. 이러한 조치가 미국의 제재 압박에 대한 저항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면 핵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과 이란은 서로 군사적 충돌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2020년 1월 3일에 드론을 활용하여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을 암살해버립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규정하였는데요. 전쟁이 안 나긴 했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커지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생 난리를 쳤거든요. 실제로 이라크 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알 아사드 공군 기지와 에르빌 기지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제한적 수준의 공격을 감행했고 다행스럽게도 이란과 미국이 모두 확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어서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군을 지원해주면서 러시아 편에 서게 되었고요. 중동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강화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변수가 몇 개 있는데요. 현재 이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란의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경우 1979년에 이란 혁명이 반대 상황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란의 정권도 잘 유지되고 있고 중동 내에서의 영향력도 커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존재가 상당히 마음에 걸리기로 하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게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왔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이 되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여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넘어 더 큰 전쟁이 중동에서 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